셀트리온이네요. 자, 매수가가 15만 원이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요. 기다려 볼 만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라는 관점 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3사합병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3사합병에 대한 부분에서 직접적인 부분에 어떤 수혜성을 가지기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제조,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현재 임상에 대한 부분들, 그 특허 만료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재료적인 부분이 풍부합니다. 뭐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돌아오고 난 뒤에 저는 그의 말을 기다리는 이게 셀트리온 투자에 가장 부합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정진 회장이 조용히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원래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에서 물러나서 나가서 하려고 했던 게 의료기기 쪽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생각보다 저는 밝게 나오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심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뭐 인공 그 AI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먹거리가 남아있는 특허권이 이제 만료되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여되는 게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만큼 비중도가 높은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을 내가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는 오히려 비중을 한 5% 줄여놓고 떨어졌을 때 5%를 담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은요, 차분히 17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호흡이 조금 있더라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